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는 러시아 서민들의 막막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 달간 휴무일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건설 노동자인 이브게니 보르긴 씨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1782km 떨어진 겔리아빈스카야 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건설 산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 일하면서 수리 작업을 합니다. 나는 매월 약 3만 5천 루블, 한화로 57만 7천 원을 받습니다. 이 돈은 러시아에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무도 나의 일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전화하기보다는 기다릴 것입니다. 그들은 부르는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자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내도 지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매월 1750루블 한화 28,91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받은 대출의 경우 한 달에 약만 루블, 한화 16만 5,200원의 할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환금 날짜 지연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축이 없지만 약간의 농지가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거리를 재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접공인 야돔 스코우스키의 호소입니다. 3월 25일 푸틴 대통령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휴무일 실행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 상사는 직원들에게 관련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임금의 일부인 약 1만 루블, 한화로 16만 5천 원을 받고 무상 휴가를 무제한으로 요청받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별 설명이 없었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는 해고되지 않았지만 나는 완전히 수입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즉시 은행 대출을 생각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요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긴급 상황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달 동안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돈을 직접 찍을 수도 없습니다. 은퇴 또는 퇴직 전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웃에 61세 된 퇴직자 어른이 있습니다. 그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퇴직 연령은 65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현지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으며 이제 심장 문제와 고혈압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어제 그는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또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장 관리 직원인 다이아나 아벤티시안의 호소입니다. 저는 영업 관리자로 일하면서 한 달에 약 2만 루블, 하나로 33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내가 일하는 카잔시는 모스크바에서 822km 떨어진 곳인데 이곳의 경우 표준 급여이며 살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3월 20일에 실직 상태입니다. 회사 수입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무급 휴가를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비용으로 휴가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3월 급여조차도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회사의 말이 전부입니다. 3월 마지막 2주 동안 급여만을 사용하여 4월 어려움을 견딜 계획입니다. 게다가 나는 친구와 함께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우리들의 어려움을 배려하여 구원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나는 적극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콜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재무 전문가 안나의 호소입니다. 저는 누구에게 해고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미용실을 10년 이상 운영했으며 개인 사업가로 등록되었습니다. 내 나이는 24살이고 4살이 된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저의 일은 다수의 고객이 있지만 지난 3주 동안 발길이 끊겼고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번 달 나의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나와 자녀를 바이러스의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모두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대를 취소할 수 없고 대출을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2만 루블의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었는데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녀 양육비까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흐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태그 관리자 에리자 베타양의 호소입니다. 3월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많이 심각해지면서 방문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직장의 사업은 큰 손실을 입었으며 회사 생존을 위해 장비까지 판매했습니다. 우리의 급여는 방문자 수에 따라 크게 다른데 손님이 뚝 끊기니 여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일부 직원은 3월 10일에 떠나기로 결심하고 이미 떠났습니다. 나는 떠난 모든 직원의 빈자리를 커버하기 위해 하루 12시간 일했지만 그 일도 3월 19일까지이고 그 후 회사는 나에게 무한정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미불된 내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언제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근무일 전체 임금을 줄 것을 발표했지만 그 실현 여부가 불명확한 데 대해 나는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집에 함께 있고 부모님 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곳이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했던 곳의 모든 인터뷰는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집에서 나는 기적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